카드 배틀 게임 밀리어나서 시즌2에 연인형 카드가 추가되면서 솔로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견우와 직녀 등 문학작품 속 유명 커플들을 표현한 카드를 비롯해 아름다운 연인들을 표현한 카드들이 다수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MR 등급의 연인형 나이아드와 연인형 셀레아나를 비롯해 연인형 로미오와 연인형 줄리엣 등총 6종의 SR플러스 등급 카드가 프리미엄 뽑기에 추가됐고요. MR 등급의 연인형 로이 앤 주디스, 연인형 나이아드 앤 셀레아나 등 4장의 카드가 5연 뽑기에 업데이트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서 프리미엄 뽑기와 5연 뽑기에 추가된 카드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MR 등급 카드의 경우 6배수의 공격력이, SR플러스 등급 카드의 경우 5배수의 공격력이 적용되고요. 유저들은 개인 수집 보상과 길드 수집 보상으로 각각 연인형 연우, 연인형 은호, 연인형 리오 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밀리어나서 시즌2 업데이트 기념으로 아이템 수집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비경을 탐색하면서 빛나는 커플링을 수집한 회원에게는 수집한 아이템의 개수에 따라 연인형 연우와 연인형 은호를 선물하고요. 랭킹 보상으로는 연인형 연우앤 은호와 종매형 리틀 그레이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해당 기간 동안 요정 비경에서 어두운 해골 반지를 수집한 회원에게는 획득한 아이템의 개수에 따라 해계형 모드레드와 해계형 에르나를 선물한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